11일간 잠들지 않은 남자에게 생긴 일들.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중 잠을 자는 시간을 얼마나 될까요? 하루 24시간 중 6시간을 잠을 잔다고 가정할 때 80년 중에 20년은 잠을 자며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잠을 아예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날 밤을 새면 뇌는 도파민을 마구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도파민이란 카테코라민 계열의 유기화합물로 중추 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흔히 에너지, 의욕, 동기부여, 흥미 등을 부여하는 물질로서 집중력이나 학습속도, 작업효율 등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으면 뇌는 서서히 계획과 의사결정 영역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충동적인 행동에 빠지게 되죠. 5일 연속 잠을 자지 않자 환각 상태를 경험하게 된 실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 264.4시간 동안, 그러니까 약 11일이 넘는 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버틴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랜디 가드너. 11일간 잠을 자지 않아 기네스북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이죠. 이 기록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는 잠자지 않은 3일째 되는 날 간판을 행인으로 착각했고 1일째 되는 날 자신이 프로 풋볼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근육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었고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렸죠. 100에서 70배는 문제를 주었을 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1일째 되는 날 14시간 숙면을 끝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 이상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12일 이상 잠들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뇌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세계 희귀병 중에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병인데 아직까지 치료 방법조차 개발되지 않았죠. 시카고에 거주하는 마이클 코케는 1992년 41번째 생일 직후 갑자기 발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발병 후 6개월간 환각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1993년에 쇠약사하게 됩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40가구 정도만 유전적으로 발견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잠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며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지금은 몇 시인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굿나잇.